오늘은 3D 프린터를 레이저 각인기로 개조해보았습니다. 저의 작업실에는 두 대의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중 엔더 3 프로가 잔고장도 잦고 상대적으로 사용하기도 불편해서 점점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레이저 각인기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얼리티에서 공식으로 나온 10W 레이저 모듈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150가 넘어서 관세를 내야 하는데 세일을 할 때 사서 그건 겨우 면했네요. 이것저것 들어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저 레이저 모듈이죠. 꼭 포장지에도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헤, 코와이네. 먼저 3D 프린터에 X축 모터 케이블과 X축 리미터 스위치 케이블을 분리해주고 Y축 모터 케이블과 Y축 리미터 스위치 케이블도 차례로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키트의 X축과 Y축 케이블을 그 자리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Z축의 높이를 조정하고 레이저 모듈 고정판을 장착해줍니다. 여기서 부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헤맸는데요. 끝에 갈고리 같은 부분을 3D 프린터 헤드의 베어링 축에 살짝 걸어주고 판을 수직으로 배치한 다음 작은 육각 렌치로 아래쪽에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레이저 모듈의 케이블을 3D 프린터의 Z축 케이블과 바꿔 낍니다. 레이저 모듈을 고정판에 슬라이드하듯 끼우고 측면에 나사를 돌려서 고정해줍니다. 적당히 케이블을 정리해주면 하드웨어 설치는 끝입니다. 이 영상이 튜토리얼이 아니라 브이로그임을 염두에 두시고 설치에 애를 먹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제품에 포함된 SD카드의 영상을 보세요. 설명서보다 영상이 훨씬 자세하더라고요. 시험삼아서 몇번 가동해보았습니다. 작업실에 발사나무가 없어서 지난번에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다이소에서 산 화이트보드 뒷면에 시험했네요. 저의 험블한 로고를 한번 새겨주고 좀더 복잡한 모양을 각인해보려고 제가 예전에 그린 그림을 새겨봤습니다. 생각보다 알아야 할 부분도 많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지만 어쨌든 되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27명의 구독자분들과 SNS 팔로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